울산 악취 피해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방 돼지고기의 제주 반입을 허용하라며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돼지고기 반입이 금지되는 바람에 양돈장이 늘어 악취가 심해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가뭄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도내 저수지들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했습니다. 가벼운 질병인데도 장기간 입원해 5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가 제주에서 개막한 가운데 해녀 문화를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는 가축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의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 악취 피해 지역 주민들이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하라며 헌법 소원을 내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양돈장 20여 군데에서 돼지 3만 마리를 사육하는 중산간의 한 마을. 축산 악취를 더 이상 못 참겠다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주민 150명은 악취 해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아무래도 저 구역 그 나주 저 냄새 때문에 저 창문도 잘 열지 못하고 어떤 때는 주물에 뛰어갈 때가 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와 광명리 등 다섯 군데 마을 주민들은 제주도의 양돈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제주특별법과 방역조례에 따라 돼지고기 반입이 금지되는 바람에 도내 돼지 사육두 수가 55만 마리로 10년 만에 37%나 늘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축산 악취 민원도 500여 건으로 2년 만에 2배나 늘어난 데다 도민들도 돼지고기를 비싸게 사 먹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양돈 농가는 농가대로 악취 저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크게 쓰지 않고 행정도 또한 뭐 그냥 어떻게 저감을 할 건지에 대한 답이 없는 데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겠지만 돼지고기 반입 금지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돼지 오제스키병이라든가 열병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그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서 그런 방역조례를 이제 적용을 해서 우리가 그 반입 금지하는 부분이고. 도내 양돈 농가 가운데 악취 저감 시설을 갖춘 곳은 3분의 1. 악취 논란이 커지면서 10년 넘게 유지해온 돼지고기 반입 금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요즘 가뭄으로 농민들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이럴 때를 대비한 저수지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지난 1960년 제주 지역에서도 쌀을 생산하기 위해 건설된 수산 저수지. 65만 톤이나 되는 물이 담긴 저수지 표면을 짙은 녹조가 뒤덮었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이끼가 생겼고 누런 거품까지 밀려옵니다. 물속에는 이끼가 암석을 뒤덮어 온통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면서 녹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 5월 수질 검사에서도 인성분이 농업용수 기준치보다 2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이 저수지는 가뭄 때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 만들었지만 1990년대 이후 농업용수로 사용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녹조가 심하면 관정이나 스프링클러가 이끼에 막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안 주면 아무래도 병충해 같은 거 이물을 줬을 경우에 병충해 같은 거 더 심한다고 봐야죠. 스프링클러는 뭐 아주 그 조금 많이 막힌다고 봐야죠. 찌꺼기가. 수산 저수지뿐만 아니라 도내 저수지 세 곳 모두 수질 검사 결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인성분이 농업용수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다음 달부터 해가지고는 저수지 바닥에 있는 이제 오염인자들을 띄워서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분간 물이 깨끗해지거든요. 현재 저수지 세 군데에 담긴 물은 113만 톤. 제주 지역 농민 4만 명이 보름 동안 쓸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관리가 안 되면서 가뭄에도 있으나 마나한 물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오늘 제주시 낮 최고 기온이 29.6도로 36일 만에 3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주 남부와 서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산 33.4도, 서귀포 32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부터 차가운 공기가 북쪽에서 남하하면서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고 열대야도 사라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가벼운 질병인데도 막무가내로 입원한 뒤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8년 동안이나 환자 행세를 하면서 보험금은 경마장에서 탕진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종합병원. 47살 김모 씨는 지난 2012년 이 병원에 허리 디스크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했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심하다며 한 달 동안 입원한 뒤 보험금 420만 원을 타낸 겁니다. 본인은 통증을 호소하시는데 허리가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분이 어느 정도 아파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저 의료진이 판단해서 입원 처리를 하는데 김 씨는 7개 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 2007년부터 전국 32개 병원을 돌며 2058일 동안 입원해 보험금 5억 6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당뇨병, 위궤양 등 통원 치료로도 충분한 질병이었고 무단으로 외출 외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퇴원한 당일 다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퇴원한 지 열흘 안에 다시 입원한 경우도 66차례나 됐습니다. 좀 어느 정도 통증도 있었고 그걸 진단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입원할 정도의 기록은 제 병은 아니었던 걸로 하게 됐고요. 김 씨는 숙박업소를 전전하면서도 매월 보험료 65만 원을 낸 뒤 보험금을 생활비로 쓰거나 경마장에서 도박을 하며 탕진했습니다. 경찰은 통원 치료를 할 수 있는데도 병원에 입원한 김 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보험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시설을 분양한 건설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 연동에 264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가 허가 없이 분양됐다는 제주시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건설업체 대표를 건축물 분양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업체는 아파트에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입주자들을 모집해왔는데 제주시는 올 들어 공동주택 8군데를 사전 분양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여성 지도자들의 모임인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가 제주에서 개막됐습니다. 제주의 해녀 문화를 알리는 특별 세션도 마련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물질을 마치고 노래를 부르며 나오는 제주 해녀들. 경력이 많은 상군 해녀가 어린 해녀들과 해산물을 나눠 가지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30대부터 80대 해녀들이 직접 출연해 자신들의 삶을 전하는 연극입니다. 물질 하는데 솜씨가 있어서 돈 많이 벌어서 집도 짓고 애기들 훌륭하게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참 보람 있었어. 55년 동안. 올해로 16번째로 열린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 제주 해녀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를 앞두고 특별 세션이 마련됐습니다. 뭔가 일과 활동과 삶을 이렇게 어우러지게 갖고 가고 누구한테 기죽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그 남자 여자가 모두 굉장한 당당하게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죠. 이번 행사에는 경제계와 학계, 교육계와 예술계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외 한인 여성들이 참가해 저출산 해소와 고용, 복지와 환경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해녀로 상징되는 강인한 여성들의 땅 제주에서 한인 여성의 활동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화합과 도약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또 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계 32개 나라에서 한인 여성 리더 5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는 오는 26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초저가 단체 여행 상품이 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등은 합동 워크숍을 열어 특정 여행사에 의한 단체 관광객 덤핑과 과도한 쇼핑센터 방문 등 제주 관광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초저가 여행 상품 규제 기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대비한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고 일본과 동남아시아로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급식 재료를 공급하면서 위생과 품질 관리 기준을 어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 척결 추진단은 제주시 7곳과 서귀포시 4곳 등 학교 급식 재료 납품 업체 11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소독을 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업체의 소독 필증으로 급식 재료를 납품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보관하고 품질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테러 대비 긴급 구조 종합훈련이 오늘 서귀포시 안덕면 남재주 발전 본부에서 실시됐습니다. 2016 을지훈련의 하나로 실시된 이번 훈련에서는 경찰과 해경, 소방과 병원 등 20여 개 기관에서 300여 명이 참여해 테러 진압과 인명구조, 사상자 응급처치와 건물 화재 진화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지난해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 원인을 재조사하라고 제주에너지공사에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에너지공사가 화재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해 논란만 키웠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만큼 객관적인 조사단을 구성해 투명한 조사와 결과 발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에 장성철 제주시 갑 지역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수용 제주도당 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민의당은 현재 공석 중인 제주시 을과 서귀포시 선거구 지역위원장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양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체포를 방해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마용주 부장판사는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심의와 관련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제주도청 공무원 47살 문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3년 제주시 어음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 20명의 명단과 연락처를 발전업체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비공개로 열린 회의 녹음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마영주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한라학원이 교육용 재산인 옛 학교 이전 부지를 수익용 재산으로 변경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